그다 오백에는 이은미, 마도카, 김수현, 서현숙, 중원에 권은솜, 여민지, 김윤지,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이현영, 마유 선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문미라 선수. 오백에는 김단비, 김도현, 임선주, 김혜리, 중원에는 이세은, 이영주, 이소담, 전방에는 장슬기, 정설빈, 따이스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현대제철일지 양팀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화면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자, 지금 살짝 흘려줬습니다. 중앙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문미라에게 연결됐습니다. 문미라, 자, 앞쪽에 김단비 선수가 서 있는데요. 박스 안쪽 네, 살짝 접어놓고 왼발 슛! 자,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아, 지금 뭐 문미라 선수 굉장히 자신감 있는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고요. 뭐 지난 경... 자, 높게 뜬 공. 자, 서현숙이 이어봤고요. 네, 크로스. 서현숙의 크로스 올라갔어요. 오! 자, 혼전 상황. 자, 임선주가 볼을 우선 빼내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박스 안쪽 연결됐어요. 정설빈 슛. 네. 자, 마지막에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정설빈 선수가 계속해서 선수와 문미라 선수를 가장 크게 경계할 텐데요. 네, 그렇죠. 자, 안쪽에서 이현영 볼을 잡아놓습니다. 네, 왼발 슛. 자, 김민정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현영 선수도 됐습니다. 자, 정설빈 올라가죠. 네, 먼 거리에요. 왼쪽에 장슬기. 장슬기. 자,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두 명 사이 크로스. 어, 좋은데요. 자, 뒤쪽 내줍니다. 슈팅. 아,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아, 지금 뭐 정설빈 김혜리 그리고 그 앞에는 문미라가 있는데 김혜리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안쪽 이소담. 자, 이소담의 슈팅이 높게 떴습니다. 네. 네,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어졌고요. 자, 그리고 인천의 역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네, 됐어요. 연결이 정설빈. 됐어요. 정설빈. 네, 과연 접어놓고요. 슈팅. 오른발 슛. 아, 크로스바 위로 높게 뜨고 말았던 정설빈의 슈팅이었습니다. 이제 또 잘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 이렇게 전반전이 주심의 휘슬과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와 인천현대제철의 챔피언 결정 1차전. 자,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뛰어가서 볼을 살려냈던 마유입니다. 그리고 패스. 자, 이은미. 자, 네, 이겨냈어요. 이은미. 크로스 올라갑니다. 크로스, 과연! 펀칭 이후에 세컨볼! 살아있어요! 김민지 네, 슛! 슈팅!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습니다! 아, 정말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결국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9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던 수원도시공사와 인천현대제철의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서는 결국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